코리안 탑팀에 가서 같이 운동하면서 레슬링이 많이 발전했습니다. 그런 건 아니고 대표님들하고 좋은 언니 오빠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덕분에 레슬링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피트클은 원래 잘했던 것 같아요. 네. 할 말이 많은데 제 본성이 착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신 걸 보면 저도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합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진 건 진 거고 이긴 건 이긴 거기 때문에 졌으면 깨끗하게 항복을 하고 나중에 재대결을 요청해도 될 건데 그렇게 번복적인 멘트는 좀 거슬리는 것 같고 이 운동이 타격만을 잘해서 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타격이 자신 있으면 입식 선수로 다시 전향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. 하면서 조금 통증이 있어서 많이 아프긴 했지만 여기서 포기를 하면 제 이미지도 있고 언니의 복수를 해야 됐기 때문에 참고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았지만 2라운드 때 잠깐 다운을 당했던 게 조금 아쉽고 레슬링 부분적인 것보다 나중에 타격을 더 보완을 해서 타격도 일취월장이도 했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서 또 콘텀 가서 열심히 타격을 연마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선수들과 대결을 마다하진 않지만 그중 꼽는다면 당연히 서해담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맨날 기다려왔기 때문에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. 네, 내년에 꼭 리벤지.